안녕하세요, 포커나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12월 18일 상한가급등 주의시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오늘은 시장의 움직임들,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한 날이었습니다. 지수도 오후장에 점점점 올라오면서 나쁘지 않은 장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나, 새롭게, 테마로 부각한 넥마틱, 그죠? 네마틱, 네마틱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네마틱은 관련돼 있는 종목을 갖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드렸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보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EM&I나 LMS, 아이컴포넌트, 실제 아이컴포넌트가 제일 빠르게 올라왔죠. 신도견이나 디스플레이텍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전부 다 지금 뭐이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죠. 나머지는 이제 폭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넥마틱 관련한 종목이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 일단 그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일단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테마주가 움직임이 나오면 테마주가 움직임이 나오면 일단은 테마주의 대장주부터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데 대장주 말고 중간에 갑자기 뉴스가 뜨는 것들이 있어요. 뉴스가 떠가지고 얘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얘가 대장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뉴스에 의해 가지고 올라온 종목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넥마틱 관련한 종목은 그 중에서 여기서 EM&I, 그쵸? EM&I가 원래는 이제 아이컴포넌트가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LMS가 뒤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EM&I가 뉴스가 뜨면서 확 올라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표를 보게 되면 EM&I가 움직임이 나왔죠. EM&I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EM&I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고온 초전유체 후보물질 넥마틱 관련한 일화륨 제조 특허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가 뜨면 새로운 테마주의 종목을 갖다 쭉 리스트업 하는 게 중요해요.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업 한그 중에서 대장주를 공략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유 없는 종목,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는데 얘네들이 올라와서 뉴스를 먹고 그냥 상한가를 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상한가를 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다음 날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 위주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죠. 신규주들이 움직임 나왔는데 신규주 중에서 특히나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2차전지 두 개, 2차전지에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두 종목이 있죠. LS머티, 그죠? LS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에코프로머티 맞죠? 에코프로머티 요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서 급등을 하면서 움직임 2차전지 쪽을 갖다가 다시 한번 불끈불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관련한 것들을 제가 리딩클럽에는 오늘 많이 드렸어요. LS머티리얼즈 이거 찍어드렸는데 상한가 갔죠? 그 다음에 밀리긴 했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온 거 블루 저기 뭐죠? 블루엠텍 그것도 신규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요즘 이제 신규주 중에서 바닥에서 계속 빠지다가 신규주 보통 상승을 하거나 상승을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밀려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 잘 지켜보세요. 이런 것들이 한번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겁나 올라옵니다. 요거는 제가 리딩클럽에는 잘 찍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시장부터 좀 보죠. 오늘 시장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우리나라 주가 나쁘지 않아요. 미국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주가도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상방, 우상향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대로만 간다고 그러면
뭐 조만간 350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정고가 있죠. 정고가 350.89인데 요거까지만 넘고 마무리만 돼도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해 효과 있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연초에 좀 많이 오르는 편이죠. 그거 아시죠? 주가를 보면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도 보통 연초에 좀 많이 오르는 편이에요. 작년에도 보면 연초 효과로 해가지고 연말에 바닥 찍었다가 연초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요때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밀렸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때가 고점에서 밀리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상승을 하고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연초 효과를 갖다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온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 오늘 선물의 움직임 한번 보죠. 자, 오늘 선물 움직임은 크진 않았어요, 어제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은 아침에 움직임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보면 매도 나오다가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매수, 매수, 여기 매도, 매수,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봐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딩클럽에서 이렇게 선물의 움직임, 선물 차트를 갖다 딱 띄워놓고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컬러가 나오죠. 오늘은 좀 혼조가 많았네요. 그쵸? 근데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매수 신호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 사드 신호도 정확히 떨어졌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매수, 막판에 매수. 그래서 생각보다 움직임이 괜찮았고, 지금 제가 매매한 거 보면은, 예, 매도에 10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 있어요. 예, 100만 원짜리. 이 100만 원짜리 어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죠. 매도, 요거. 요게 꽤 컸단 얘기예요. 1피 이상 빠졌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갖다 매매를 하면 보통 하루에, 선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그저 한 계약 가지고 그 정도만 해서 수익을 내도 초보자분들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선물은 크게 욕심내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자꾸 선물을 갖다 뒤에서 따라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미 늦었는데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선물이든 주식이든 천천히 여유를 갖고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잊지 마세요. 자, 업종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코스피는 0.13% 플러스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1%.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랑, 그 다음에 테마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 뭐죠? 넥마틱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일찍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움직임이 나올 때 종목들이 상승을 시작을 할때 보통 세게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수익 내기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동일철강이 그런 이슈예요. 동일철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게 지금 이낙연 관련한 테마로 해서 돌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낙연 관련한 테마로 돈게 아니고요. 50억 원 유상증자 관련한 종목, 50억짜리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올라온 겁니다. 전일도 상한가를 갖고 움직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LMS, 디스플레이텍, 그 다음에 요두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넥마틱, 그죠? 예, 넥마틱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LMS, 디스플레이텍,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컴포넌트, 신도균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EMNI는 상한가 들어갔고요. EMNI는 왜 없지? 아, EMNI는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이미 볼때 올라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빼버렸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 리딩클럽에 매수 신호 드렸던 종목이죠. 예, 요것도 그렇고, 오늘 리딩클럽에는 좀 스윙으로 볼 만한 종목을 여러 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은 꽤 수익이 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은 그냥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고 바닥에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은 음봉이 나올 때까지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에코프로머티죠. 예, 죄송합니다. 에코프로머티. 요것도 같이, LS 머티리얼즈랑 같이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신고가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한익스프레스. 요거, 한동훈 관련한 종목 플러스. 그 다음에 수혜주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그게 수혜주나가 맞나요? 잠깐만. 맞죠? 지중해, 홍해. 지금 홍해 쪽이 조금 문제가 되면서, 요, 한익스프레스랑, 그 다음에, 흥하해운, 요런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는데,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한동훈 관련한 이슈까지 같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갈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 비대위로 가게 되면, 비대위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게 총선에는 출마를 안 하죠. 그죠? 총선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안 나오고 바로 대선으로 갈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에서 뭐 계속 이 정치 관련한 것들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나올 때 단기 매매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철강 50억 규모의 유상증자, 요거 삼자배정이죠. 예,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동일철강 상한가 들어왔고, LMS군 네마틱 초고온 초전도체 후보물질 발견 관련해서 네마틱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 EMNI 네마틱 고온 초전도성 후보물질을 발견했다. 요것도 마찬가지 네마틱 관련한 종목. 야, 배셀도 의외예요. 이 유상증자는 오케이. 근데 무상증자 권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3상째거든요? 요즘 이렇게 가는 거 힘든데, 와, 배살도 이것도 세력이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완전한 세력주, 와이드 플랜에, 이정재, 정우성, 동사인수했다. 이거는 조사를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특정한 종목이 계속 올라오면 조사를 한다고 그러고, 거기가 꼭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예, 조사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쵸? 누군가가 엄청나게 지금 세력이 끌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LS 머티리얼즈 2차전지 관련한 종목 거기다 신규 상장주로 상한가 들어갔다 라고 볼수 있고요. 포카나인이 저점에서 추천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매매한 것들을 잠깐 보죠. 자, 한익스프레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혜주나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한익스프레스. 자, 움직임이 나온 걸 보면, 아, 요거는 이제 요거는 빼고요. 자,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이미 일단 끝났어요. 한익스프레스 나오면서 원래는 흥하해운을 먼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흥하해운이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갭으로 떠가지고 무너져버리는 동안에 한익스프레스가 두 가지 이슈로 같이 올라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혜주나 관련한 이슈, 해상물류 관련한 걸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면서 한익스프레스가 아침에 세게 올라왔고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RS 오토네이션. 자, RS 오토네이션 이것도 세게 올라왔습니다. RS 오토네이션도 이슈가 있었죠. RS 오토네이션도 이슈가 있었는데, 예, RS 오토네이션 요건가요? 예, 요거네요. 자, RS 오토네이션 요거죠. 리딩클럽에 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다 드립니다. 자, RS 오토네이션이 초소형 정밀 정전진 용량식 엔코더 상용화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는 뉴스가 11분에 드렸어요. 자, 이 뉴스가 나왔던 때가 지금 여기가 11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슈를 드렸고, 먼저 움직임 나오는 거, 움직임이 나올 때 이미 벌써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RS 오토네이션이 이슈가 있다는 거를 갖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 내용은 여기다 이제 오픈을 해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수급이 들어올 때 수급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종 세트를 잘 보시면 수급이 들어오는 걸알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슈는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크게 났고, 요것도 한번 매매했어요. 그래서 140만 원 나왔고 있고. 디스플레이텍. 자, 디스플레이텍. 요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마틱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디스플레이텍도 요것도 움직임이 나올 때 말씀드렸죠. 자, 요거 얼음 되기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리딩클럽에 오시면 이런 거다 드려요. 자, 넥마틱 관련한 종목, 어? 넥마틱 관련한 종목. 2시 20분? 아닌데. 자, 요거죠. 11시 41분에 드렸네요. 이것보다 더 빠르지 않나? 그죠? 저 넥마틱 관련한 종목은 저는 그 전에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넥마틱 관련한 종목 11시 41분, 실제 11시 40분에 수급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이거 왜 올라오지? 그러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1분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시 40분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한테 벌써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이 들어올 때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이미 올라온 30분, 40분 이렇게 올라오는데, 디스플레이텍도 여기서 수급이 들어올 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들어간 거고, 요런 것들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두번 해서 한 13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아침에 시작이 되면서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수급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딱딱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종목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못 먹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동시에 여러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아침에 배팅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매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뭐 모르겠지만은 매매를 할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죠? 오전에 적극적으로 매매해라. 예, 오전 매매. 오전에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튀는 종목들 있잖아요.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오전에 올라와요. 그러다 오후 때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빠지는 종목 있고,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거 있고, 뭐 횡보하다가 마무리되는 거 있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오전에 올라오니까 오전에 집중적으로 10시 전에, 9시 반 전에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항상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은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조금 더 많죠. 매수가 여러 번 터진 거고,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길게 한번 떨어졌던 그 매도로, 예, 수익이 난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계속 수익이 난다 그러면 뭐 매매하는데 문제 없죠. 그죠? 자, 2023년 12월 18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철강부터 한번 볼까요? 동일철강. 자, 동일철강은 어제 급락을 했어요. 이게 50억 무상증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건 세력주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력주입니다. 이거 내일 갭 떠서 한참 세게 갑니다. 내일 아침에 동일철강 단타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50억짜리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네버.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털었다 물량 다시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LMS. 아까도 말씀드렸지, 넥마틱 관련, 네마틱. 아, 이게 이름이 입에 붙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자꾸 넥마틱이라고 얘기하네요. 네마틱. 네, 네마틱. 고온 초전도체 후보물질 발견한 것 때문에 이리듐 관련한 특허를 갖다 보고 있다. 그래서 네마틱이랑 이리듐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요런 거는 따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거는 따로, 예, 저장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주 중에서 같이 써야 될 것, 뭐 초전도체 같은 거에 초전도체 상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같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네마틱 관련한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마틱 관련한 종목들 올려드린 거 있죠? 네, 자, EMNI, 그죠? EMNI, 그 다음에 LMS. LMS.
예,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놓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LMS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이 컴포넌트 그 다음에 신도기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택 그죠? 디스플레이 택 요것도 넣어놓고 아, 나머지 뭐 일진이나 엣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확정이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북마크를 지정해놓고 얘네들은 예, 네마틱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매를 할때 어떤 테마가, 새로운 테마가 돌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LMS. LMS는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후다닥 올라온 거죠. 예, 이건 들어갔다가 저는 손해보고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1시에 움직임 나왔는데 여기도 확 올라왔다가 빠지고 아침에도 1시에 올라왔나요? 예, 1시 25분에 움직임 나왔는데 저는 이거 못 먹은 것 같아요. LMS를 아예 접근 오후에는 별로 매매를 안 해가지고 요것도 네마틱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MNI 요게 이제 EMNI 여기서 뉴스 뜨고 예, 뉴스 뜨고 바로 얼음 들어가서 상한가까지 들어간 대박이죠. 그죠? 예, EMNI 내일도 움직임 나오겠죠. 그다음에 배세. 자, 요거 지금 오늘 풀리긴 했는데 요거 풀리자마자 바로 상 들어가 버렸어요. 대박이죠, 이것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무상증자로 해가지고 올라온 게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상증자 받은 사람들 거의 손에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예, 이 정도면은 원 가격까지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배세. 예, 무상증자 권리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올라온 종목 없는데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자, 와이더 플래닛 보면 더 놀라죠. 자, 와이더 플래닛은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내일이면 이제 풀리겠죠. 거래량이 이제 93만 주 터졌는데 내일 정도면 예, 풀릴 것 같아요. 야, 3,000원에서 지금 17,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건 조사 안 하는지 몰라요, 세력들. 그죠? 자, LS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는 리딩클럽에 종목을 드렸죠. 매수 신호를 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통 드리죠. 그죠? 네. LS 머터리얼즈 요 언더에서 스윙 가능한 종목 움직임은 요렇게 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34,000원 정도면은 LS 머터리얼즈가 어디냐면은 34,000원이면 여기 정도거든요. 예, 여기서 움직임 나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자 시가 돌파할 때죠. 이거 시가 매매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갭떠서 떨어지는 것들 매매하는 방법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 중에서 그 매매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계속 올라왔죠. 올라오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밀렸다가 이제 결국엔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 요건 뭐 내일까지도 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신고가를 쳤죠. 신고가를 치는 순간 얘는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이미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어제 움직임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신고가 치고 올라가는 것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것들 잘 먹으면 계속 올라가죠. 그쵸? 시간외로도 올라왔어요. 네. 이거 더군다나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2000에 특례 편입된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자, 디스플레이 택. 얘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저는 충전 관련한 이슈로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마틱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지금 점심때, 오후때 다시 한번 움직임 나와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한익스프레스 말씀드렸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수에즈운하 관련한 이슈로 아침에 움직임 나왔다가 한동훈 관련한 종목 이슈까지 뿜뿜 해가지고 올라온 종목이고요. 시간에는 살짝 밀렸네요.
자, RS 오토네이션. RS 오토네이션은 반도체 관련한, 로봇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초소형 정밀, 예, 정전 요량식 엔코더 상용화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고, 계속 횡보했는데, 시간으로는 살짝 밀렸네요. RS 오토네이션. 아이 컴포넌트. 이거 아침에 일찌감치 상 붙었던 종목이죠. 말씀드렸던 네마틱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네마틱 관련해서 움직임 나왔다가 밀렸다가 상한가. 고점에서 또 밀려버렸어요. 아이 컴포넌트는. 예. 그다음에 신도기현. 신도기현도 네마틱 관련한 종목. 요것도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 고온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 예. 네마틱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역시나 대장주 빼놓고 나머지 후발주들은 좀씩 밀리는 게 눈에 보여요. 그쵸? 내일 본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일철강, 이건 더갈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물이니까 단타로 보시면 될것 같고, LMS, 그 다음에 EMNI. 배셀은 이제 끝물이겠지. 배셀은 내일 풀릴 것 같고, 와이더 플랜에 혹시나 풀리면 단타 한번 나올 것 같고요. LS 머티리얼즈 계속 움직임 나올 겁니다. 됐죠?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3년 12월 19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SG부터 뉴스가 나와서 올라온 것 같은데 한번 보죠. SG. 뭐, 장주에는 특별한 이슈 없었어요.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 종전 우크라이나 도로 재건 사업 등 목적으로 가칭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출자 증권 예, 90억을 취득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힘들던데. 미국 손 끊고 유럽에서 손 끊으면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 우크라이나 도로 복구 사업 그 관련돼 있는 출자 증권을 갖다가 취득했다고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슈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멸신. 자, 파멸신도 움직임이 나왔던 건데. 파맵신이 타이어 뱅크와 3인이 40억 규모의 경영권 변경 관련해서 계약 체결,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했대네요. 타이어 뱅크의 3인이 경영권 변경. 타이어 뱅크가 파맵신이 타이어 뱅크를 샀단 얘기네요. 그쵸? 그거에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에, 그 다음에 경영권 변경 관련한 이슈, 블루엠텍. 요거 신규주예요. 내일 한번 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아까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아까 들어갔다가 여기서 뭐 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블루엠텍. 내일은 요거 시가부터 공략해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컴퍼니 K. 자, 투자사 업스테이지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솔라가 1위했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움직임 나왔죠. 컴퍼니 K와 스톤 브릿지 같이 움직임 나온 겁니다. 스톤 브릿지. 스톤 브릿지도 같이, 예. 솔라 관련한 걸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업스테이지요. 그다음에 상지 카일롬. 리카르디 청담 주식회사 287억 공급 계약. 오. 예, 요거는 동전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하림 컨소시엄이 HMM을 품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5%가 올라왔고, 나머지, 일단 하림이, 예,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거고, 위즈코프. 예, 특별한 이슈 없이 올라온 거고요. 얘도 동전주네요.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리딩클럽에는 매수 신호를 드렸죠, 오늘. 그죠? 예, 두산 로보틱스도
예, 요것도 조금 무리는 되지만, 예, 요거 제가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리딩클럽에 정확히 97500, 예, 이렇게 매수 신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97500이면 어딘가 한번 보시겠어요? 97500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예, 여기서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움직임 나와서 여기서 다시 쭉 올라와서 오후에 올라왔고, 시간외로도 올라왔어요. 요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윙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진 150억 유상증자. 예, 150억 유상증자로 결정했다. 뭐 3자배정이겠죠. 올라온 거 보니까. K옵션 STO 관련한 종목, 예, STO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K옵션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투게더아트가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신고 증권신고서 제출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한 곳은 이미 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슈, STO 관련한 이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STO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TO가 장중에 이렇게 주식처럼 거래를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거래는 안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래는 안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호박 가지고 호박이란 작품 있잖아요. 이걸 산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런 그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거래소가 따로. 근데 그게 거래를 못 한다고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판매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판매한다니까, 뭐, STO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내일 SG는 글쎄. 저는 블루엠텍 보고요. 컴퍼니 K 요거 보고요. 이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뭐, 두산로보틱스는 가지고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죠. 그죠? 자, 오늘 계속 움직임 보시는 것처럼 크게 움직임이 나와서 종목들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성투하시고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예, 계속 산타랠리로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고요.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